안녕하세요. 성호 육매장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화분에다가 도마도를 몇폭 심으면은 도마도를 땅에다 심은 것보다 굉장히 달고 맛있게 따먹는다고 영상을 올렸는데요.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여기 밭 한쪽 가생이에다가 지금 화분 6개를 지금 놨습니다. 근데 여기 처음에 2개는 그냥 바닥에다가 그냥 놓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개를 요 석에다 거름을 조금 뿌리고 화분을 한뼘 이상 2개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는 화분은 밑에다가 플라스틱 다라를 그릇을 밑에다 받쳐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은, 물론 땅이 넓으니까 뭐 도마도 땅에다 심으면 되는데, 제가 이제 매년 해보게 되면 요렇게 이제 심게 되면은 우선 도마도가 자기가 원하는 수분만큼 다 빨아먹질 못하기 때문에 도마도가 터지기를 덜 터지고 또 열렸을 때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마도를 이제 밭에 와서 따먹어 보면 땅에다 심은 거하고 이렇게 심은 거하고 이제 맛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조금 힘들어도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화분 같은 거 이제 버리시지 말고 밭에다가 이렇게 밭에나 아니면 뭐 집에 뭐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옥상 같은 데다가 이런 방식으로 세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도마도를 맛있게 따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험을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원래 이것도 비닐을 위에다 안 깔아도 되는데 지금 조금 일찍 심기 때문에 낮에 좀 지온이 뜨뜻하라고 제가 이제 비닐이 많으니까 이게 위에다 깔아서 여기다 지금 먼저 이제 두 포기를 심어봤습니다. 그래서 도마도를 심으실 때는 가운데다 한 포기를 심으시지 말고 양쪽 가시다가 두 포기를 심게 되면은 요한폭 심은 거보다 요두폭 심은 것이 훨씬 두 폭이 한 폭보다는 도마도를 많이 따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래 다라에다 놓은 거는 거름을 더못 빨아먹기 때문에 저 다라 속에다가 예를 들어서 더 맛있게 하려면은 이제 무슨 비료를 조금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퇴비를 조금 울거가지고 물을 부어주든지 하면은 도마도도 맛있고 이제 빨아먹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저렇게 해놓게 되면은 낮에 미처 물을 못 줘도 밑에 물이 이제 수분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루 이틀 밭에 안 가셔서 물을 안 주더라도 저렇게 해놓으면 이제 시들지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땅에다 묻었기 때문에 이 화분 속에서 구멍이 몇 군데 뚫렸기 때문에 이제 밑으로 뿌리를 내려서 땅속으로 뿌리를 잡게 되면은 요것도 하루 이틀 정도는 물이 안 줘도 시들지를 않고 잘 크겠습니다. 요거만 지금 공중에다가 바닥 위다 올려놨기 때문에 조금 이제 빨리 마르는데요. 그래서 요것도 뭐 굳이 이렇게 놓지 말고 제이 방법보다는 그래도 이 땅에다 묻는 것이 훨씬 이제 가뭄을 덜 타기 때문에 이제 저것도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실험이라 그냥 가능하면 이렇게 두 개도 한번 묻지를 않고 그냥 위에다 한번 올려놔본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시고서 나중에 거름기가 적은 것 같으면은 옆에다 여기다 심었으니까 양쪽에다가 무슨 뭐 고형비료를 한두 개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요 이제 더울 때는 요 비닐을 이렇게 돌팍으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해서 돌팍으로 눌러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뭐 퇴비를 조금 주셔도 되고 아니면 고형비료를 조금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거름은 큰 문제가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여기다가도 거름기가 적은 것 같으면 여기다 퇴비 뿌리고 이렇게 흙을 또 덮어주게 되면은 어차피 화분 밑으로 다 구멍이 다 뚫렸기 때문에 뿌리가 바로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 근방에서 퇴비를 다 빨아먹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지주 세우는 것도 이렇게 여기다 물론 말뚝을 꽂아도 되지만은 말뚝을 여기 가시다가 요 사이사이다 여기다 한 화분에 이 땅에다 두 개씩 박아서 한 2m 이상 한 다음에 또 가로 파이프를 또두 개씩 대놓게 되면 일단 2m 올라갔다가 다 가시 누여서 가시로 나가게 되면은 아마 가을까지 요한 포기에 아마 화방수로 따지면은 아마 한15화방 정도는 따서 드시게 되기 때문에 요거 한 나무에 한 폭에 제가 따져봤을 때는 아마 한 100알에서 200알 정도 따먹을 정도로 많이 열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거 크는 것도 보여드리고 한번 저 꼭대기 2m 위까지 올라가서 다시 또 옆으로 누여서 또 열리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도를 심으시고 지금은 이제 어제 아침에 이제 서리가 와가지고 이제
감자도 좀 끝이 얼었다가 놓으니까 이제 까맣게 타고 그랬는데, 아마 내일은 영상 7도고 모레는 영상 8도고 그러기 때문에 최저 기온이 이제 많이 올라가서, 또 앞으로도 이제 서리가 올렸는지 아니면 서리가 와도 이제 된서리가 안 오고 약하게 이제 온다고 봤을 때는, 이제 며칠만 이게 지나게 되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저는 이제 죽지 않지 않을 걸로 봅니다. 만약에라도 혹시 날씨를 들어봐서 뭐이 영상 1도나 영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철산에도 하나 꽂고 부직포를 덮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도마두를 누구나 뭐 이렇게 화분은 예지 안 하면 구할 수 있는 거고, 화분이 없으면은 다라 같은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한번 실험 삼아서 밭에든지 아니면 단독주택 마당이라든지 옥상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이제 땅에다 심으신 것보다 터지기도 덜 터지고 당도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제가 요건 심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포기는 지금 이제 그 찰도마들하고 하는 슈퍼도테랑 최고 좋은 도마도를 이렇게 심게 되고, 이렇게 심어서 이제 물만 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도마도는 대추방울 도마도인데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추방울 도마도를 또두 포기로 심겠습니다. 심는 건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가 그냥 조금만 이렇게 너무 깊이 심으시지 말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놓고서 흙만 딱 눌러서 이렇게 해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닐로 딱. 한 포기 심으시지 말고 꼭 이렇게 두 포기로 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두를 심고 나서는 이 도마두는 이제 뿌리만 잡으면 굉장히 이제 빨리 크는데요. 빨리 크기 때문에 이제 저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젖순을 따주셔야 되는데, 젖순을 따주실 때는 원순 하나만 남기시고 이파리는 따시지 말고 요 사이에서 나오는 젖순만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추방울 도마도 가지고, 여기는 이제 저 노란 대추방울 도마도를 심겠습니다. 요 노란 대추방울 도마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열리고 맛이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근데 조금 떨어지기는 잘 떨어져도 엄청 많이 열리고 당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 대추방울 도마도를 해마다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분이 6개니까 12포기 도마도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물만 주면은 이제 아무래도 날씨가 따뜻하고 그러면 아마 도마도가 잘클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여기 이제 구멍을 좀 뚫어 놓겠습니다. 비가 오면은 여기 이제 물이 좀 들어가게. 그래, 그냥 심으시는 것보다 이렇게 비닐을 덮게 되면 낮에 지온이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도마도가 더 빨리 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 이제 핀을 꽂고요. 바람 불으면은 이 비닐가 훌렁 뒤집어지니까. 이 핀은 부직포 꽂을 때 꽂는 핀입니다. 오늘도 너무 늦게 와서 어두워지네 또. 예? 하나만 더 꽂으면 된다. 물 줘야지.
너도 얼른 물탱크 갔다 얼른 해서 물시설을 해야 되는데 맨날 바빠가지고. 아이. 화분이 조금 더 가라앉으면 나중에 흙 좀 조금 채우듯.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화분 6개 가지고 이제 도마두를 심었는데요. 앞으로 계속 정성을 들여서 잘 키워서 이제 도마두도 많이 열리는 것도 이제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고 또 다음에는 지주 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을 찍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